얘네가 밥 먹다가 이상했나 봐. 에? 노스토리? 김정은? 이러는 거야. 오, 거기까지는 참았어? 어. 김정은 따이따 이러는 거야. 나라입니다. 놀쌤들 안녕. 네, 오늘도 수혜 언니 함께 하는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달라나에서 온 토끼 한 수혜입니다. 북한 식당에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연애하면 연행돼요. 북한으로. 아, 이거 아재 개그인가요? 어디서 이런 거 배워봤어요? 네. 사랑을 하고 싶은 나이잖아요. 그럼요. 20대 초반인데 다 초중반이잖아. 북한에서 새캄새캄하고 다무잡잡한 우리 그 건설장에서 단련된 북한 남자들을 보다가 그 드라마에서 그려봤던 그 이민호 키 같은 크고, 거 맞아. 그런 남자들이 지금 앞에 있어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당연히 흔들리지. 해외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해요. 미인계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매아버리를 이제 남자들이 러시아에 벌목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여자가 당신한테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니 절대로 그런 여자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해서 해외 직장 나가려고 했던 여자애들이 하하하 웃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딱 보면서 너희도 방심하지 말라고 너희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 콧다발 딱 주면서 사랑합니다 여기 안 넘어갈 거 같네요 그치. 이 넘게 쓴다고 그랬거든요. 넘어가지 당연히. 근데 뭐 제가 그려봤던 그런 이민호 같은 사람 네. 사랑 뭐 얼마면 돼 뭐 이런 남자들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일단 남조선 말을 쓰고 있잖아. 아, 로맨틱하지. 너무 로맨틱하고 이 매너가 그러니까 몸에 배어있는 그렇게 잘한 남자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눈이 딱 감기는 거지. 이제 내가 북한 가서 시집 못 갈 것 같은 그래 막 북한 남자들 야 네 내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막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 그 때릴 것처럼 칠 것처럼 비교가 안 되지. 아니 근데 뭔가 대시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 게 막 식당이다 보니까 쪽지 편지 같은 걸 이렇게 확 찔러주거나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려고 그죠. 날 만나러 오는데 말로 하면 되고 말로. 단골 봉사가 우선이 됐어요. 그 단골들이 자기네 팀을 데리고 이제 우리 식당을 팔아주고 단체 고객을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지는 게 식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았죠. 아니 근데 만약에 연애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애하다 걸리면 바로 북송이에요. 보이부가 어떻게 데려가냐면 너 좀 나와라고 해가지고 너 내일 짐 싸. 바로 가요. 여권이랑 다 보이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치. 자기가 여권을 가져가서 얘 티켓을 끊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짐은 알아서 우리가 붙여줄 테니까 너 당장 들어가자. 진짜. 그러면 얘가 문제 있는 거예요. 걔는 무섭다. 가서 취재를 받죠. 무섭다. 아니 그러면 북한 식당에서 만약에 북한 욕을 하다가 걸리잖아요. 북한 욕을? 누구한테요? 이렇게 손님이랑 대화하다가 손님 막 북한은 막 못 먹고 못 살죠 막 이러면서 이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현지 교민가이드 원래 말을 해요. 그런 정치적인 발언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 근데 꼭 하는 사람들이 그래, 있어요. 그래 당연하지. 그러면 매뉴얼이 있어요. 김정은 막 만나본 적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할 것 같아. 아니 뭐 그런 거 하죠. 김정일 걔 그 배 띵띵 나와가지고 말이야 나 인민들 못 쌌는데 할 것 같아.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래? 저희는 그냥 단호해야 돼요. 뭐라고요? 숟가락 먹던 거 쳐야 되고 나가라 그래야 돼요. 진짜로? 바로 나가세요. 이따 대고 우리 장군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두죠. 진짜? 실제 근데 그런 손님들 많죠? 좀 있어요. 진짜? 일부러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박이다. 아니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북한 관련해서 북한은 정말 뭐 먹고 못 살아요 막 이런 거 북한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건 답변 또 해줘요? 답변 해주죠. 우리는 행복하게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서 현지 시대의 길에서 쫓겨나서 제기봐 그분의 덕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 이 뽀얀 얼굴과 문제는 저희가 한 달에 16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도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뭐 이러죠. 16만 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일당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손님들 중에 혹시 그런 뭐 관련했던 에피소드들도 있었어요? 있었죠.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히잡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다니는 쓰고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자기네 방에 들어갔는데 눈에, 몸짓 현지질 다 되잖아요. 발디딩기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물어보는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몰라. 뭐야? 왜냐면 이제 이름표에 이제 인공기 같이 생긴 그런 걸 달고 있으니까 아니, 얘네가 밥 먹다가 이상했나 봐. 이게 남인지 북인지는 알아야지. 노스 코리아 알았어. 에? 노스 코리아에서? 노스 코리아 엄청 놀라겠다. 김정은? 이러는 거야. 거기까진 참았어? 그때 이제 장성택 사건이 김정은 따이따 이러는 거야. 물통 그 수대인으로 된 아프겠다. 딱! 이러면서
get up, 꺼지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계산은 하고 갔어요? 막 뭐라고 영어로 만든 no understand. 계산은요? 계산 못 봤죠. 그런 건 받지 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엄청 받았죠. 그러면 당해서 좀 보너스 줘요? 내 충성심이 그걸로 척도가 아 쟤는 너쁜 애구나 대신에 이 척도가 너프니까 대한민국 남자가 아무리 꼬셔도 쟤는 안 넘어가겠구나 라는 그 눈이 빨간 물이 엄청 속은 이제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물들어가고 아니 근데 북한 식당도 팁을 어쨌든 줄 건데 뺏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몰래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몰래 못 받아요 아예 못 받아요? 몰래 못 받아요 저희 식당 같은 경우는 CCTV가 사각지대 없이 붙어있었어요 사람이 아 쟤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줬잖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순간부터 카운터에 가는 게 초당 세요 얘가 숨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얘는 이제 그날 죽는 거지 어디다 God. 숨겼네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아니 그렇게 보여요? 아니 접지 밑에다 이렇게 깔아서 줄 수도 있고 이게 그럼 아. 모르시는 분들이 아 그냥 대놓고 주는 대놓고 주죠 나 이렇게 돈 많아 이제 아 그렇게 팁을 받다가 언니 주변에서도 걸린 사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식당에는 문화 자체가 그거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근데 그 예쁜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은 이제 8년 되다 보니까 안에 구렁이가 들어가 앉았거든요 이 손이 얼마나 빠른지 분명 감춰요 감추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식당에서 뭐라 못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올려주는 매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절친이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엄청 많은 걸 터놨었어요 근데 자기는 너의 2배 월급을 받고 있고 그냥 항상 걔 지갑에는 달러가 많이 엄청 낮춰서 아 얘는 숨기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걸 밝힐 수 있는 대박이다. 근거가 없었죠 아니 그러면 북한 종업원들을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위부 사람들이 따라 붙는 그렇죠. 거죠? 와 대박이다 아니 월급은 그러면 이게 고참에 따라서 다른 거냐 어떻게 보면? 아니요 이게 딱 걔네 둘만 그렇게 챙겨줬어 너무 싫다 아니 근데 이 외에도 북한 식당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좀 있나요? 해야 되는 거는 그거 다 하지 말아야 돼요 대봉사 전선에 제일 일선에 서 있는 전통원들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를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평가를 한다 해가지고 말 한마디를 내 사심 섞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야 주방 어머니들 힘드시겠다 주방에서 어머니들 몇 명이 일하고 계셔? 네 8명이랍니다 근데 그날 뒷덜미 잡혀가지고 국가 비밀을 누렸대 8명이 일하는데 그거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 왜요? 그 정도로 삼엄했을까? 이게 진짜? 뭐냐면 조장이 맨날 이런 룰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식당은 그 조장을 잘 만나야 돼요 북한 식당 방문했을 때 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회사티만 쓰지 마세요 탈북하신 분들이 용감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티가 나요? 티가 나죠 어떻게 티나는지 알아요? 선글라스 절대 안 벗어요 그러니까 아는구나 아 선글라스 벗고 마스크 벗고 가야겠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그치 어쩌지 못하지 네 오늘은 이제 북한 식당에서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탈북민이 북한 식당 가면 무조건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